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여러분도 두부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다면 잘 오셨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노트북 두 대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급형 노트북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이 노트북이 어떤 건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막 댓글에 리플 남기시는 분 잠깐 기다리세요. 그냥 리플만 남기는 분께는 안 드릴 거예요. 이벤트에 신청하는 방법까지 영상에 모두 포함했으니까 내용을 끝까지 봐주시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보통 한 50만 원이 넘어가는 노트북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LG의 그램이나 뭐 HP나 삼성 대기업들이 이런 노트북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어요. 30만 원이나 40만 원대 이런 노트북 시장에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런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회사도 바로 그중 하나인데 바로 디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가성비와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예요. 각종 드라마에 협찬도 되게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본 드라마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노출이 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도 그 중에 하나인데 디클에서 나온 클릭북이라는 제품으로 색상은 로즈골드, 실버 색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럼 디클에서 나온 클릭북 D14U에 대해서 이 노트북이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만 하고 보급형 노트북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셀러론 N4100이라는 게 들어갔고 램은 4기가에 이제 내장 그래픽이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능을 스펙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오니까 포토샵으로 썸네일을 만드는 정도 작업은 가능하고 뭐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문서를 편집하거나 뭐 이 정도 작업은 완전 빠릿빠릿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까지는 돼요. 특히 도서관에서 이용하실 때 이 노트북이 좋은 점이 뭐냐면 워낙 이제 저전력 CPU이기 때문에 발열이 적어서 별도의 팬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윙 하는 펜 돌아가는 소리가 얘는 아예 안 나요. 하드디스크를 읽을 때 그런 소리도 안 나요. 그리고 키보드 자체도 되게 저소음이라 정말 조용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훨씬 덜 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 사용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디자인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쓸 텐데 그 노트북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도 약간 느껴지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30만원대 노트북인데 외관이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노트북 로고도 빼서 깔끔한 디자인에 꽤 튼튼해 보이는 메탈 재질을 이용했어요. 여기 있는 키보드하고 본체하고 이 외관의 색상까지 전부 다 동일한 색상을 써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고요. 얘는 측면에 아무런 USB 포트나 그런 거 없이 왼쪽에는 전원 단자, 오른쪽에는 오디오 케이블이 있고 모든 입출력 단자는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품의 두께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윈도우도 이제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마우스하고 마우스 패드도 기본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때도 노트북하고 여기 있는 키스킨하고 마우스, 마우스 패드 그리고 여기 있는 파우치도 여러분들께 다 드릴 거예요. 실버 세트로는 또 실버 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저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SSD를 여기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지 확장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얘는 그런 스토리지 확장도 된다는 거는 장점이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제품도 128기가 SSD가 장착된 제품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윈도우도 거기 128기가 SSD에 설치된 채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북이라는 게 사실 집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보통 밖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보안도 좀 중요한 편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버튼이 전원 버튼과 동시에 지문인식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터치만 하면 로그인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일단 전원이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윈도우가 떴죠. 그리고 부팅이 끝났습니다. 윈도우 부팅 속도는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문인식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이렇게 틀어놨어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14.1인치의 FHD 디스플레이지만 이렇게 원하면은 4K 영상을 그대로 띄우는 것도 그럭저럭 끊기지 않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는 데는 그렇게 고사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포토샵으로 좀 작업을 좀 해봤는데 제가 썸네일을 만들 때 레이어가 뭐 보통 10개에서 20개 사이에서 레이어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뭐 그 정도 편집하는 데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30만원대 노트북이다 보니까 완전히 부드럽게 하는 건 힘들고 조금 이제 끊기는 거는 경험하시겠지만 그래도 작업을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네이버 블로그 글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보는데 뭐 그렇게까지 끊겨서 못하겠다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정말 컴퓨터처럼 빠른 노트북을 밖에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가격대는 구입이 불가능한데 30만원대 후반 뭐 이것저것 추가하면 40만원대 초반에는 이 제품이 꽤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에요. AS도 1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하고요. 혹시나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작할 때 F9번을 눌러가지고 문제 해결 복구 도구로 들어가게 되면 얘 시스템 복구도 가능해요. 램이 확장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노트북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트북을 안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디클이라는 곳하고 얘기를 해서 노트북 두 대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이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참석이 가능하냐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이걸 라이브에서 추첨해서 뽑을 거거든요. 느낌표가 두 개 이상 넣으신 분들한테만 제가 추첨을 해서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 정보도 원래 평소에는 비공개했을지라도 라이브로 추첨할 때 그 순간만큼은 구독 정보를 공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여러분들이 구독했는지 알고 선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당첨 행사를 해봤는데 뭐 구독 정보를 비공개하셨거나 아니면 느낌표를 붙이지 않았거나 해가지고 생각보다 신청은 많이 하셨는데 당첨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마우스, 키스킨, 파우치, 마우스패드, 본체, 풀세트로 다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나 보급형 노트북에 대해서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리플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노트북이 많아서 얘를 어차피 메인으로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청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는 테크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